피파 온라인 3 겁나 하고 싶지. 나도 겁나 하고 싶거든. 여령 PC 살 수 있다. 오케이. 피파 4 뉴스 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스타에서 피파4가 나왔잖아. 그쵸? 피파4가 지금 사람들이 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자, 피파 온라인 4 지스타 시연 간단 후기. 자, 이번에 지스타에서 피파 17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넘어가고 쇼케이스 건안 먹고 많이 봤으니까. 아, 초등학생 고마워, 땡큐. 시연을 혼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찍어오는 사람이 없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카메라 영상으로 다 먹었대. 한번 보자. 춘추 닭갈비 어서 와.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 카드. 이거는 뭐 지금이랑 뭐큰 차이 없는 거 같고, 뭐 이제 17시즌이라 멋있긴 하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현이님. 손가락이 중요하지, 뭐. 어떤 사람은 오버롤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병기님 오케이. 어떤 사람 히든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오, 가마차기 그대로 됐네. 가마차기 제트디지. 뭐 하이라이트가 뭐 있다구냐? 뭐 골을 보여주고 하이라이트 보여주지. 발 맞고 들어갔네. 믹슈퍼로서 아다리는 여전하구만. 아다리는 일단 여전하고. 그래픽이 깨끗하네. 깨끗하지 그래픽? 킹짱 여령 어서고. 자, 피파4가 피파17과 완전 같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파 17을 PC 버전으로 예전에도 종종 플레이하곤 했지만 피파4에서는 답답하고 묵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빵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빵카라서 빵카라고 하던데. 자, 또한 피파 온라인 3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약간 느린 느낌. 아무래도 빵카니까 함께 기존 작보다 좀더 현실적인 축구 경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케이드적인 면을 줄이고 현실적인 면을 현실적인 측면을 좀 지향했다는 생각이 들고, 드리블을 고려했을 때 패드 사용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유저분과 경기 끝나고 위에처럼 사진처럼 패키지 쿠폰. 근데 패키지는 피파 온라인 3로 주네. 아, 이것도 못 깠나 보다. 아, 못 깠나. 자, 이런 뉴스 하나 있고. 자, 또 찾아보자. 신성 경기 해봤나? 해봤다는 거야? 아니구나. 지스타 뉴스 더 없나? 와, 피파 온라인 3 사람 겁나 많네, 뉴스. 와. 야, 피파 온라인 3 사람 겁나 많네. 피파가 역시 지스타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 그건가 보네. 넥슨 부스는 피파 온라인 4를 체험하기 위한 참관객들로 인산 이래로 이뤘다. 와우. 모니터 일단 커브드 모니터로 싹 깔았네, 그치? 모바일 게임 오버히트. 자,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100대 규모의 부스도 이미 만석. 대기 줄에도 너무 사람이 몰려서 병목 현상을 야기했다.
패드도 있었대. 피파 온라인 포 시연존에는 설명과 키보드, 패드가 마련되어 있었다. 패드도 있나 봐. 와. 윈도우 7인데 뭐그 모르지 뭐. 그래픽 카드하고 CPU를 알아야 돼. 내 생각에 뭐 사양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 자, 이후 다른 유저 매칭이 되고 본격적인 게임에 돌입하자. 피파 온라인4로 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피파 온라인3보다는 속도감에서 부족. 일단 속도감 부족이 제일 많네. 속도감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정교한 플레이가 가능했다. 역시 정교한 플레이라는 건좀 느리기 때문에 개인기 같은 걸 많이 할수 있었다는 얘기고, AI가 진화된 만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도 향상됐다. 또 게임 중간에 등장하는 주목할 선수, 골 세레머니 장면은 피파 온라인4에 사신감을 더했다. 넥슨 관계자는 조작 부분은 전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전환하는 타이밍이 다소 달라졌을 것! 콘솔 수준의 사양을 온라인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현재 최적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거 최적화 작업이란 얘기야. 피파 온라인4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전까지 론칭. 2018년 월드컵이 6월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네, 한참. 한참! 여령 컴퓨터는 피파4 당연히 돌아가겠지. 당연히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게임 메카. 자, 게임 메카에서 피파 온라인4, 또 기자가 또 글을 썼네. 지스타로 검색해야겠지? 피파 온라인4 지스타로 검색하자. 오늘 10시 이벤트 하고. 뭐 이거 로드가 안 돼. 오늘 오버워치는 뭐할줄 아냐. 아, 안 되겠다. 인벤으로 변신하자, 인벤. 자, 인벤에 가서 피파4 지스타 뉴스를 또 찾아보자. 여기 있다. 아, 이거다, 이거. 자, 직접 해본 피파 온라인4 업데이트 아닌 신작으로 나온 이유 찾았다. 자, 부산 백스코 지스타에서 당장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밌었다. 엄청 재밌었나 봐. 차세대 엔진 기반의 피파 온라인4는 라이브 앤 브리스 풋볼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제 선수들의 모션 캡처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조르조르조르조르. 자, 이번 지스타에서 피파 온라인4의 시험 버전을 최초로 만나볼 수 있었다. 기자에게 있어서는 전작이 성황리에 서비스 중에 있음에도 왜 시스템적인 업데이트가 아닌 신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일단 느낌은 좋았대. 익숙함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랜덤 매치로 이루어진 시험 버전은 친선 전반을 위한 레알 마드리드, 맨유, 맨시티, 첼시 등 7개 클럽. 짧게 평하자면 2에서 3 넘버링에서 넘어올 때와는 조금 다르게 조작법이나 경기진행, UI 등 충분히 익숙했고 만족스러웠다. 거의 뭐 정말 게임적인 뭐 말고는 비슷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접근성이 좋았다. 물론 스포츠 게임, 축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 체감이다.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평할 수준이 뭐야? 아, 평할 수준의 많은 플레이를 해볼 수 없었다. 몇판 못해서 잘 모르겠대.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았다는 걸 돌려서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김정민 선수가 쓴 거야? 아니구나. 난또 여기 안민웅이라고 돼 있는데. 나 밑에 김정민 선수 사진이 있어서 김정민 선수가 저기 쓴 글인 줄 알았네. 대신 피파 시리즈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고 이번 버전에 확인할 수 있는 피파 온라인4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중점적으로 체크하고자 한다. 어쩌고저쩌고. 김정민 선수가 쇼케이스를 위해 먼저 플레이해본 피파 온라인4 후기도 중간중간 함께 공유한다. 김정민 선수가 후기 쓴거 있어? 아, 이것도 재밌겠는데? 멋져. 음악은 건너뛰고. 우와. 자, 구단 관리 등 풀이룸 구현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팀 전술과 게임의 전반적인 설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먼저 세부적인 설정은 불가능하며 전술 세팅은 준비된 포메이션 ABC. 선택할 수 있었고, 팀 전술은 피파 온라인 3에 마찬가지로
전개 공격 수비 설정 요소들을 세팅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공격 수비 집중도를 조정하는 팀 성향 설정 값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거구나 이거. 잘 안 보인다 이거. 이거 약간 사진이 뿌얘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 전개 느린 속도. 아 이거 똑같네. 33, 36 조직적. 37, 39, 46 자유로움. 76, 79, 49 자유로움. 똑같네. 보통 호남 크로스 적당한 슛. 압박, 협력 수비, 볼 간격. 보통 간격. 똑같네, 똑같아. 월드컵 내년 6월 맞고. 피파 온라인 4 패키지도 팔겠지. 자, 피파 온라인 3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 설정도 필수 요소다. 자, 카메라 설정을 통해 다인정 근거리 등등등, 조정 가능하다. 자동화 설정, 패스 파워 지원이 빠지고, 전력 질주 조절이 새로 생겼다. 전력 질주 조절이 뭐지? 패스 파워 지원이 빠졌대. 전력 질주 조절 옵션을 켜면, 전력 질주 버튼을 누를수록, 아! 가속 버튼, 전력 질주를 누를수록 더 빨리 뛰게 되는 거구나. 아, 좋네. 대신 스태미나는 겁나 빨리 달겠네. 그니까, 달리기 버튼 누르면, 쭉! 이렇게 가는 거야. 점점 빨라지는 거지. 쭉! 이렇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조작 설정에, 전략 수비 일명, 택티컬 디펜스가 드디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거 택티컬 디펜스가 굉장히 수비에서 이거 중요한 거잖아. 경기에 진입하게 되면 웅장한 홈구나, 어쩌고저쩌고, 장지원 해설위원, 배성재 장지원, 이건 뭐 건너뛰고. 자, 컨트롤 싸움이 아닌 심화된 전술 연구 필요. 아, 이건 좋네. 자동차로 치면 부스터 같은 건데, 점점 빨라, 실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점점 빨라지잖아. 그런 거지. 최종욱 잘 가라. 자, 축구 게임 플레이 있어? 우리가 알던 축구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이거, 빨아준 거 아니야? 전문 용어로? 씨, 너무, 피파 온라인 4는 새로운 엔진 적용으로 선수와 공의 움직임이 더욱 사실적으로 바뀌고, 정교해진 AI 도입으로 공격과 수비 모든 상황에서 개선된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좀더 좋아졌대. 당연히 좋아졌겠지, 새 건데. 자,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충돌과 몸싸움이 정말 실감나게 구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관중들까지 3D 모델링으로 구현되었다. 새롭게 주목할 점은 세트피스의 변화, 그리고 개인 전술의 도입. 자, 김정민의 평가. 게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래픽이나 AI 등 많이 좋아졌고, 다양한 세부 전술 활용 등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플레이할 만한 게 늘어났어요. 피파 유저들 사이에서 갓겜이라고 불렸던 피파 3 엔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파 17이 갓겜이었어? 진짜? 피파 17도 안 해봤는데 피파 17이 갓겜이었어? 나는 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원래는 피파 16 엔진을 갖고 온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 자, 세트피스가 일단 달라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패스 방향과 파워 조절 방식에서, 지금은 패스 방향과 파워 조절이지. 공이 떨어질 위치, 아, 리시버까지. 와, 지금은 공이 떨어질 위치를 조정한대. 이거 좋네. 그러면 솔직히 난전이지. 막 여기 떨어지더라도 높이가 다르니까. 아, 피파 14, 15, 16이 만겜이야? 아, 그래요? 피파 13이 또 되게 잘 나왔었거든.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이 되면 먼저 공이 떨어질 목표 위치를 설정하고 킥을 하게 된다. 아, 그러면 이게 어렵겠네. 이제 코너킥이나 이런 게좀더 어렵겠다. 모르지. 피파 4는 좀 지금이랑 달라져서.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김승섭 선수 알잖아. 예전에 김승섭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피파 온라인 3에서 처음에 죽여주게 잘했거든. 거의 뭐 원탑이었는데, 원탑 못해도 막 4강에 무조건 들어가는 실력인데, 김승섭 선수도 피파 온라인 3그 엔진이 패치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잖아. 플레이가 엔진이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그 엔진이 바뀌면 기존 선수들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존 세트피트 방식은 파워 조절 방향 등이 가늠하기 어려워 초보자들이 운에 맡겼던 부분도 많았다. 약간 운이지 이거. 우리 매니저 없고.
자, 이번에는 좀더 경험해 봐야겠지만, 보다 수월한 컨트롤과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기대해 볼수 있게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떨어지는 점으로 하면 코너킥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게 더 운빨인데, 이게 더 운빨. 뭐 해봐야 알지. 아, 이거는 원래 피파 시리즈가 키커 교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개인 전술. 자, 필드에 있는 개별 선수들에게 개별 전술 지시 가능해졌다. 이거는 좋네. 우리 매니저 안 뽑고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전략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 전술 지시는 준비된 전술 카드를 선택하여 선수 개개인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술 카드를 선택한다고? 뭔 뜻이야, 이거? 아, 여기 이게 있구나. 균형 잡힌 침투, 균형 잡힌 크로스, 뭐 수비 지원, 균형 잡힌 찬스 만들기, 이건가 보지? 뭐 어쨌든. 아, ESG도 공 밖으로 나가야 가능하대? 아, 그것도 좋네. 자, 침투, 돌파 등의 공격 지시, 수비 지원 향상할 것인가, 전방에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패스를 차단을 소극적,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공격, 수비, 차단, 크로스, 침투 지원, 다섯 가지 형태가 있어? 뭐 이렇게 복잡해? 선택지를 가진, 더불어 선수의 공격, 수비, 참여도 설정할 수 있다. 솔직히 이거는 참여도 빼고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유명 선수들 따라하지 뭐 제일 먼저 누구 제일 많이 따라하겠어? 정재영 전술, 정재영 폼에 다 따라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나오면 뭐 우리가 늘 그랬듯이 뭐 정재영 폼에 정재영 전술이나 아니면 김정민 전술, 김정민 폼에 이런 거 따라할 것 같아요. 나도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재영 선수 전술과 포메를 많이 따라해봤는데 나름 효과가 좋았어.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포메이션이 전부 다 4231이야. 4231 똑같대.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 있기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공격 수비 참여도는 이거는 좀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하더라고. 이거는 잘안 따라하더라고. 선수가 달라서 그런지. 자, 시험 버전에서 짧은 교체 시간 동안 확인해 본 기능이라 전술 변화와 정확한 체감까지 확인이 어려웠다. 대신 개인 전술의 선택지를 공개한다. 개인 선택지. 경기 중에도 설정할 수 있는. 야, 이거 좋네. 야, 날두 형은 전방에만 대기해. 이거 좋다. 호날두 공격 3. 아니, 가만있어. 이거 지금도 바꿀 수 있잖아. 물론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바꿀 수 있잖아. 이제 수비. 이거 지금도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선수별로 있는 게 아니란 거지. 기존에 마루셀로는 세칸두칸 안에서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삼삼 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고. 야, 이거 좋다. 상황에 따라서 빈 공간을 찾아 수비수를 뚫고 침투. 수비수를 뚫고 안으로 침투. 측면에서 위치. 터치라인에 가깝게 위치. 야, 대부분 CC1을 선택할 것 같은데? 무조건 우리는 침투지. 맨날 말로 하면 옵둘 아니야, 옵둘. 무조건 CC1, 옵둘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미드필더. 기본 수비 지원. 아, 수비수. 필요시에 수비 지원 위에 내려온다. 항상 수비 지원, 항상 내려오고. 높높. 수비 참여도 높음 얘기하는 거. 거의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전방에 대기. 수비 자원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두개 하면은 3일이네 3일. 차단도 있네. 아, 야, 이거 바뀐 게 인터셉트가 생겼네. 전반적인 차단, 적극적 차단, 소극적 차단, 보통 패스 차단 시도, 적극적으로 패스 차단, 신중하게 패스 차단. 이거 괜찮은데. 야, 균형 잡힌 크로스 지원. 상황에 따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투하거나 측면에 대기. 대기겠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크로스 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측면 대기. 크로스 시, 측면 대기. 침투 지원. 이건 뭐야? 균형 잡힌 침투 지원. 상황에 따라 침투하거나 동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뒤에서 머무르다 침투합니다. 동료에 가까이 다가 패스를 요청합니다. 요건 좀 해봐야겠다. 요거는 내 생각에는 조금 다양한 공격 수비 전술 조합이 가능하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택티컬 수비가 나오네. 기존 수비 방식도 공존. 초보자도 다행이다. 자, 피파 온라인은 레거시 수비, 자동 수비라고 부르는 키보드 뒤 앞방만 누르고 있어도 공을 가진 선수에게 접근만 하면 알아서 공을
뺏어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유지했다. 우리는 수비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지들이 뺐잖아. 그래서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닥치고 큐 누르기. 닥치고 큐 누르면 막 뛰어가면서 뒷공간 탈탈 털리잖아. 그치?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런 수비, 레거시 수비인데, 이번에는 택티컬 수비를 도입, 레거시 수비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레거시 수비는 비교적 간단하다. 비교적 편하다. 압박키만, 이거 옛날 거잖아. 대신에 이제 이로 인해 수비진의 구멍이 생기고 상대방의 심리전에 재치기를 당한다. 반면 택티컬 수비는 비숙련자가 사용하기는 어렵다. 택티컬 수비는 압박 버튼을 눌렀을 때 공을 가진 상대 공격수에게 끝까지 돌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한다. 야, 이거 좋네. 기존에는 여기 공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D를 누르면 여기서 빡 이렇게 뺏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D를 누르면 윽 하고 여기서 멈춰 있는 거야.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그치?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이거 좋네.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이거 딱 내가 원하는 수비가 택티컬 수비인데, 이러면 수비 잘하는 애들이 엄청 수비하기 유리해. 그리고 다시 스탠딩 버튼을 눌러 주어야 타이밍이 맞을 경우 공을 뺏을 수 있다. 손이 더 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지만 진로를 차단하거나 지역 수비를 하는데 좋고 결국엔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택티컬 수비는 기존 온라인 시리즈와의 게임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하다. 새로운 방식을 배울지 익숙한 레거시 수비를 더 활용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근데 이제 레거시 수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기존의 동장 아래에서는 레거시 수비가 더, 레거시 수비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뭐 실제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김정민의 선택. 자, 레거시 택티컬 수비 두 가지가 있는데 설정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택티컬 수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대신 수비 실력이 쌓이면 택티컬이 더 좋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수비하는 재미가 더욱 있어서 저는 택티컬 수비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택티컬 하는데 우리가 누가 미쳤다고 레거시를 하냐, 그치? 무조건 우리도 택티컬이지. 결승전 뭔지 몰라? 모르면 이따 알게 될 거야. 자, 새로 도입된 택티컬 수비. 공에 돌진하기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얘가 이제 여기서 안 드림이고 멈춰있다는 얘기지. 아, 조작 설정이 또 내가 더 골치 아파주겠네. XYBALTLB 이게 또 바뀌진 않겠지? 수비시 키와 움직임도 기존과 달라진다. 어? 수비시의 키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진다 그러던데? 이거는 택티컬 때문에 그런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수비에서 D버튼이 태클 밀고 당기기, 밀당이 생기네, 밀당. 그 다음에 S가 선수 변경이었는데 S가 압박으로 바뀌네. 그 다음에 Q가 협력 수비인데 Q가 선수 변경이 되네. 세밀한 슛, ZD가 수비 지원 요청. 이게 Q로 가고. 속도 조절, 개인기 발동. 이건 그대로네. 죄송해요, 목이 좀 아파서. 야, 이거 약간 좀 바뀌는데? 아, 수비 종류가 자동 수비랑 전략 수비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레거시랑 택티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략 수비가 택티컬인 것 같고 레거시가 자동 수비인가 보다, 이거. 레거시를 했을 경우는 키가 바뀐다, 뭐 이 얘기인가? 나는 그럼에도 카드에 눈이 가더라. 자, 슈퍼스타 호날두의 능력치는 자, 피파 온라인 4에서 선수들의 능력치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아, 근데 이거 얘 되게 잘 썼다, 이거. 피파 4 후기 되게 잘 썼다, 얘. 아, 누구야 이거? 좀 보고.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아, 꼼꼼하게 잘 썼네. 안민웅 기자. 안민웅 기자 개 잘 썼네. 아, 잘 썼네, 안민웅 기자.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한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겁나 꼼꼼하네. 자, 강화는 모두 빵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플레이하던 레알 마드리드 선수 능력치는 훌륭했다. 강화 단계를 무시하고 이미 설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선수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았다. 특징적을 제외한, 대부분 능력치는 전작과 비슷하다. 급여라는 항목 명성.
급여가 항목. 야, 우리 급여 주잖아, 지금. 애들, 저기, 뭐야, 계약비 주잖아. 명성은 모르겠다. 급여는 피파 온라인 스토어에도 있는 계약 비용과 유사할, 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네. 명성은 호날두 슈퍼스타, 베일이 월드스타, 카세미로가 일반. 정확한 역할은 알기 어렵다. 선수의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 급여 차이가, 선수에 따라 이제, 명성에 따라 가격이 다르네, 계약금이. 호날두는 돈 많이 줘야 되고, 카세미로 같은 애는 조금 줘도 되고, 뭐 이런 건가 보다, 야. 선수의 능력이나 급여, 호날두는 급여가 29, 나바스는 급여가 13. 자, 특성 쪽은 잠김이네. 아, 치사하게 감춰놨네.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선수 능력에 따라 개수의 차이를 보였다. 자, 맞아. 재계약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 지금은 게임 몇판 하면 EP 팍팍 주는데, 이거는 이제 현질 유도를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게임을 하면 하루에 6판 하면 더 이상은 계약비가 없어서 게임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치사 똥바스 구도로 갈수 있지. 그럴 때는 또 여령 대리가 있지. 여령 대리가 또 어떻게 해주겠지. 꼭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건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냥 계약 비용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계약 비용을 높이려고 이걸 바꿨겠지, 그치? 계약 비용을 광고, 은근슬쩍 광고 인정하고요. 야, 계약 비용을 지금처럼 돈을 팍팍 줄것 같으면 계약 비용을 높일 이유가 굳이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 급여를 높였다는 거는 현질 유저를 좀더 세게 하겠다는 얘기로 들려, 나는.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철저하게 내 생각이고요. 이거는 피파 온라인 4는 좀더 현질 유도가 좀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어디까지는 예상이니까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뭔가 바뀌었으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바꾸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바꿨어. 아니면 자전거를 바꿨어. 그럼 원하는 게 있어. 차를 바꿨으면, 더 좋은 차로 더 예쁜 여자친구를 꼬시거나, 아니면 뭐더 빨리 달리고 싶다든가, 뭐 옛날 차가 고장났다든가, 뭐 로또를 맞았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뭔가 이유가. 이거 급여를 올린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특성 쪽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하고, 피파4 강화 있어. 야, 넥슨 게임은, 야, 니드 포 스피드. 자동차 게임도 강화가 있는데, 피파가 강화가 없다는 거 말이 되냐? 어? 그 말이 돼? 그거는 마치 소주에 알코올이 안 들었다. 콜라에 탄산이 안 들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지. 피파에는 강화는 꼭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자, 특성 쪽은 불가능했지만 레벨 표시 찾지 못했다. 무슨 뜻이야 이거? 개인기는 6성까지 있네. 개인기 늘었어. 6성. 호날두는 5성. 야, 호날두가 5성이면 야 이거 뭐야? 호날두 지금 늙어서 5성인가? 그럼 메시를 봐야지 메시. 6성까지 생겼다는 거는 좀안 좋은 소식인데? 야, 호날두 빵칸데 90이야? 야, 호날두 빵칸데 90이야, 빵칸데? 야,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높은데? 호날두 지금 능력치 얼마냐? 보고 오자, 야, 호날두. 호날두 85네? 아, 빵칸데 어떻게 이거 더 높아? 빵칸데 90으로 더 높네? 베일 87. 베일이 82. 더 높네? 크로스 86. 크로스까지만 보자. 크로스가 83. 크로스 86. 이게 좀더 높네. 이게 좀더 높게 나오네. 야, 호날두 한번 볼까? 호날두 속력 91, 골 결정력 94. 호날두 보자. 즉석 비교 갑니다. 즉석 비교. 이거 옛날에 이렇게 잡아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안 옮겨지지?
자, 호날두 속력 86인데 91로 되어 있고, 가속력 87인데 89, 스태미너 79인데 스태미너는 안 나왔고, 드리블 84. 아, 드리블이 여기 안 나와있네. 호날두 지금 드리블이 좀 죽었을 것 같은데. 시야 85. 시야 85 똑같고. 크로스널, 긴 패스 74. 짧은 패스 83, 긴 패스 77. 프리킥 74, 프리킥 76. 비슷하네. 아, 심신이 전체 램. 아, 그 좋은 생각인데? 여기까지 볼 거야. 벤제마. 속력이, 야, 호날두가 91인데 벤제마 78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벤제마 너무 느리게 준 거 같은데? 베일. 베일 90, 베일 개빨러. 호날두 91인데 베일 95 개빠르네. 개빨라. 선수 비교 이제 좌우로 나오네. 까세미로, 마르셀로. 자, 경기 종료. 끝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옵니다. 와,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 경기 결과 분석 있잖아.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하거든. 경기 결과 분석. 이런 거 데이터가 또 남는데. 나중에 볼 수 있대. 완전 좋네. 자, 경기가 종료되면 보상으로 경험치와 경기 수당이 지급되고, 경기 수당은 무실점, 가로채기, 유효슛, 승패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자, 더불어 제공되는 것이 상세 기록이다. 기록에는 평점은 물론이고 내가 플레이한 선수의 이동 방향, 슈팅, 수비 위치 등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수 움직임, 반경 자료, 플레이 습관이나 전술 변화 확인할 수 있다. 대박이다. 이거 되면은 이거 되면은 겁나 재밌겠다. 이러면 뭐 강좌가 피파 강좌 나와도 옛날하고 다르게 피파 온라인 3 강좌도 좀 더 디테일하고 실축처럼 자세하게 그 전술 강좌 아니면 전술 이런 게 가능하겠네. 대박.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얘 보면은 겁나 지금 왼쪽으로 치우친 공격 방향을 볼 수 있죠. 뭐 패스가 지금 이쪽으로 되지요. 그치, 시청자들 거 짜줄 때도 이 자료 보고 해줄 수 있지. 맞아. 자, 슈팅, 일반 유효슛 여기서 50%. 지금 보면은 공 맞고 거의 일로 튕겼다는 건 느낌인가? 만약에 공이 주로 내가 슛 쏘는 방향에 이쪽으로 많이 튄다, 그러면 이쪽 선수한테 쇄도를 넣어주는 거야. 쇄도. 아까 뭐 슈팅 쏘면 안으로 뭐 침투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주워먹기 더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 이게 맞다면. 피파 처음엔 17시즌으로 좀 오래 갈 거야. 한 몇 개월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넥슨이 여태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시즌 나왔거든요. 4개월인가? 앞으로도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시즌 중에서 제일 시즌, 조인 좋은 시즌? 무슨 시즌이지? 글쎄요. 포시즌 알아? 포시즌? 좋은 데 있는데. 자, 이동은 잘 모르겠고. 아, 이동은 호날두가 지금 보면은 측면에서 움직이는 방향, 여기 진할수록 많이 있다는 거지. 지금 호날두가 지금 주황색에 진하게 있었다는 건가? 5.5? 이거 뭐야 이거? 5.5 이게 왜 무게 잘 모르겠다. 진할수록 오래 있었던 구간인 것 같은데. 17시즌 하면 좋지. 수비. 수비 이건 뭐냐? X자. 아, 태클 성공. 아, 파울. 공중 볼 실패. 오, 야, 공중 볼 실패. 야, 이거 진짜 좋다. 태클 실패. 야, 지금 잘 보면, 야, 여기서 잘 보면 공중 볼 실패 있잖아. 공중 볼 실패. 이거 키 작은 선수들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좋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걔 누구냐, 칸나바로 같은 경우가 키는 작은데 뭐 점프는 좋아서 헤딩은 잘한다 못한다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 기억나? 점프가 좋으면 키를 커버한다 안된다 되나 안되나,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건 킥발이다 아니다, 점프도 가능 좋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거 증명할 수가 없었거든. 느낌으로 내가 써보니까 아니더라 이거밖에 없었는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써보면 알아. 아, 여기서 많이 뜯겼어 헤딩을. 그러면 칸나바로가 뜯긴 거지. 그치? 그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겠네. 요런 거는 굉장히 좋네.
경기력은 합격.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다시 만나자. CBT. 자, 오로지 경기만 플레이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연 버전이지만 나름 전작들과 큰 이질감 느껴지지 않고 훌륭한 플레이 만족도를 주었다. 피로감이 많은 스포츠 게임임에도 좀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각 CBT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남은 문제는 선수 성장, 구단 구축, 플레이 환경, 그리고 결국은 패키지지. 결국 넥슨이 제일 신경 쓰는 건 패키지지, 패키지. 패키지는 또 대놓고 안 썼네. 자, 어떻게 선수를 획득하고 성장시키고, 어떤 놀이터에서 놀수 있게 해줄 것인가 궁금해진다. 좋았던 기억 이어지길. 자, 프로게이머 김정민의 체감, 총평. 정말 실제 축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때문에 기존 피파 온라인 3 유저들에게는 피파 온라인 3의 빠르고 가벼운 느낌보다는 약간 둔탁하고 무거운 체감이 느껴질 것이라 예상되어 초반 적응에 애를 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키포인트인데, 약간 지금 선수들이 느리다는 거 있잖아. 이게 결국 넥슨이 풀었잖아. 이게 지금도 그래. 원래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기존에 110론, 120론이 있었잖아. 기억나지? 110론, 120론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 둔탁하다는 거야, 그게.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속도 빠른 선수나 느린 선수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달려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게그 110론의 그때 핵심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내가 봤을 때 둔탁하다는 느낌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그래프가 원래 피파 온라인 3 선수 능력치 그래프가 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지금 팔로 표현해서 좀 곡선이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몇달 전에 넥슨이 탁 올려버렸잖아요.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버롤 좋은 선수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팍 들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둔탁하고 무거운 체감이 느껴질 것이란 거는 결국 다시 옛날처럼 로그함수 그래프로 선수 능력치 구현이 돼 있다. 이런 거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 나 선수를 강화하고 해도 얼마나 더 빨라질지 그걸 모르겠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그 함수라면 기존의 백신론처럼 다시 갈 거고, 기존의 백신론처럼 다시 갈 수도 있고, 원래 피파 게임은 로그 함수로 돼 있어, 원래는. 근데 이번에 피파 온라인 3가 이렇게 세운 거지, 그쵸? 로그 함수를 직선 함수처럼 약간 바꿔줬다고 얘기했었나,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은 확실한 건 아니죠. 요것도, 막 찍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피파 온라인 3 처음 나올 때 피파 온라인도 초창기에는 로그 함수로 갈 거다. 그러면 선수 간의 능력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현질보다는 손가락이 초반에 더 중요해질 거야. 게임 그거보다는 손가락이 카카오베그도 곧 만들게 바틀. 알았어요. 손가락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개 좀 지나면 언젠가는 또 백신론이 튀어나오면서 또 다시 이렇게 가겠지. 일단 지금 자체는 로그 함수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잘 만든 것 같다. 바틀 땡큐. 이거 굉장히 잘했네. 굉장히 잘했어. 굉장히 잘했네. 자, 요거 하나만 봐도 뭐더 이상 다른 거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태까지 본 체감 중에서 최고로 잘해놨네. 피파4도 이적지장 당연히 있고. 와, 청와대 청원 20만 명? 이거 뭐야? 피파4? 야, 지금 넥슨이 뭐 청원하는 게 있어? 야, 뭐 청원하는 거 있냐 지금? 피파 온라인 4뭐 청원하는 거 있어?
아, 지금 뭐 청원하는 거 찾아봐야죠. 피파 온라인 포 청원이 있어? 피파 온라인 포 청원에 청원 사태가 있어? 아, 어서와요. 아,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한번 보자.